저의 구독자분의 제보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TA5에 구하방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희귀모델은 구하방 투어링이죠. 인터넷 만보산드렸어. 이쪽에 보시면은 사인승의 저코니움 스트라텀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흰색으로 구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코니움 스트라텀. 이 밋밋한 얼굴, 이것이 바로 90년대 감성. 라이트 주변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라디터 그릴이 안 보이네요. 범퍼 쪽에 뭐가 뚫려있긴 한데.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가 굉장히 길쭉한 웨건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 자동차 옆라인을 따라서 검정색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뭔가 되게 삐뚤삐뚤하지 않나? 제가 뒤에서 볼게요. 저코니움 스트라텀. 그리고 2.6 GT 웨건. 클래식한 테일램프. 그리고 배기구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도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는 그냥 조용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세단으로 분류가 되고 출발.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대각. 그렇지. 웨건 왜 이래. 이동수단 모두에게 대각. 그렇지. 이것이 바로 2600cc i6 터보 엔진. 뒤쪽에는 트렁크가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뒤쪽 유리가 완전 방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방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옆쪽 발사. 아 여긴 총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총알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죠? 유리창 전부 다 깨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연사를 해도 총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방탄. 그렇다면 제가 미니건을 들고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타이어 반갑습니다. 어휴, 개인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총을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아 안쪽에서는 밖으로 총알이 나가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얘가 확실히 4륜 구동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느려요. 지금 보시면 90마일 정도. 그냥 딱 가정용으로 타기 좋아요. 이거 타고 뭐 레이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핸들링. 여기 사이로 칼치기 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위험운전. 여기에서 직진한 척하면서 왼쪽으로. 아이코 핸들이 살짝 둔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리프트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스플릿 스타. 휠 색상은 블랙 스틸. 타이어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드리프트를 다시 볼게요. 아까 얘가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어. 오른쪽으로 나잇. 아이고 세상에 마상이.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아니 드리프트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바로 드래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브라바도 럼퍼. 오셀런 XA21. 디클라스 비게로즈 텍사. 알바니 카발케이드. 이더스 스태포드. 출발. 아니 그 와중에 제 범퍼 왜 떨어지고 있죠? 오마이갓. 제가 지금 2등 3등. 앞에 있는 차들은 어차피 못 이깁니다. 오셀롯 XA21 그리고 비게로 ZX 얘는 어차피 못 이기고 제가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100마일 정도 나오네요. 아이쿠 오마이갓. 제가 자동차의 뒤쪽 유리창을 떼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탄이란 말이죠. 바닥에다가 총을 쏘면은 총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명절 귀성길 레이스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과일을 산 다음에 각자 차를 타고서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놀이동산까지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먼저 과일 하나씩 들어주세요. 출발 스타트 빨리. 보인차 타 보인차. 여기를 제대로 뚫고 나가야 돼요. 뭐야 길이 안 막히는데 생각보다.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저 같은 경우는 내비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길을 더 잘 알아요. 아 잘못 들었다. 아 내비 따라갈걸. 아 나 정말. 지효도님 1등. 저같은 경우는 3등. 오케이. 저희가 고속도로에 다시 왔습니다. 차가 진짜 많이 막히네요. 자 목적지는 분사기지 오른쪽 터널. 출발 빨리 가 임마. 이런 젠장 나쁜 시민들 같은 일하고. 아 이럴때는 옆으로 돌아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 시민차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나와서 쌩쌩 타이어 반갑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렸는데 도대체 차가 왜 막히는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2등. 오케이. 1등은 우베르마트 레블라 GTS. 그러니까 BMW SUV.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도로의 빌런들을 저희가 흉내내볼게요. 먼저 1차선 정속주행. 하지만 그냥 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저분들과 길을 막으면서 달릴게요. 아 이 사람. 아이 지나가면 안돼. 지나가지 마 임마. 지금 저희 눈앞은 뻥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달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런 젠장. 여러분들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 일은 차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세요. 뒤쪽으로 출발. 신속하게 차를 버리고 나가세요. 아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탱크를 이용해서 웨건 차량을 세단 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살짝만. 됐어요. 아 이거는 세단이 아니라 해치백인데요. 한 이 정도? 아 바퀴! 내 바퀴! 지금 이 뒷자리 사람 탈 수 있어? 와 이게 뒷자리 탈 수가 있는데 깜짝 놀라네. 아이 탱크 스테이스로 보여. 여러분들 바퀴가 딱 한 개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레온 구동. 자 이동수단 모두에게 탈까?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엔진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제 자동차들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웠어 아바떼.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에다가 방탄 능력, 드리프트까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